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망초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야에서 흔히 많이 볼수 있는 개망초, 그렇지만 또 약효능도 좋다고 합니다.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흰물감에 보라색, 연보라색을 끝부분을 살짝 찍어서 꽃잎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을 다 그리신 후에는 녹색에다가 빨간색을 조금 첨가해서 조금만 첨가해 주세요. 그래서 줄기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잎과 줄기를 다 그리신 후에는 잎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잎은 녹색에다가 빨강을 조금 첨가하고 끝부분에는 노랑을 살짝 찍어서 잎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와 잎을 다 완성하신 후에는 이제 꽃수술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랑과 빨강과 초록을 적절히 배합한 색을 가지고 갈색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노랑을 좀더 첨가한 색으로 이렇게 명암 부분을 그라데이션 효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개망초 꽃을 살펴보시면 아주 연한 연두색 정도로 노랑에다가 초록을 조금 첨가해서 중심 부분에다가 살짝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망초
꽃을 그려 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엔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